오늘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조상이 있었던 아람 땅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 소수를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셔서 그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은 누구시냐? 결국은 많은 민족을 그분이 창대케 하시고 번성케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한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나 보면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 중에 아주 작은 민족이었고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 나라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셨던 그것은 그 주위에 많은 강대국이 있었지만 그 소수의 민족인 작은 나라의 하나님이 모든 강대국의 하나님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라는 게 바로 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택하셨느냐?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큰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이 작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해서 다른 큰 자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보내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애굽에 보낼 때 아직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간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애굽으로 야곱을 들여보내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애굽으로 들여보시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4대가 되면 너희가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일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후손이 애굽에서 그 이방 나라에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4대가 될 것이면 이제 나오게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율법 아래 놓이게 하시고 저주 가운데 놓이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을 가보시겠어요? 우리를 율법 아래 놓이게 하시고 저주 아래 가두셨다. 그것이 왜 그런가?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이 율법 아래 우리를 두신 것은 죄 아래 가둔 것이고 23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올 때까지, 믿음의 때까지만 율법 아래 메인바가 되어지고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 라고 말한다면 오늘 신명기 26장 1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 규례와 법도, 이 도를 행해야만
되는 그 이유가 신명기에서는 마치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을 지키도록 주신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이 모든 율법과 규례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명령들을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단 한 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주고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이 법을 주고 나서 했냐 하면 이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잘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 율법과 규례 법도를 잘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방인에게 대우했던 것과 똑같은 재앙을 그들도 겪었던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주시면서 반드시 이거를 지켜서 행해라.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쉐마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말씀을 들으라 한 그 이유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왜 들어야 되느냐. 너희의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는 아도나이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에하드 단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말을 함축해서 한 문장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또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건져내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율법에서부터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 가운데 가두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보낸 건 죄 가운데 가두어 놓은 것인데 왜 죄 가운데 가두어 놓고 왜 이스라엘이 조상들을 애굽에다가 죄의 종살이를 하게 하였느냐.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갈라디아 3장 우리가 읽었던 22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을 얻게 하는 것인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도 단 하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애굽과 이스라엘의 차이를 보여줬어요. 애굽의 신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차이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망 권세자가 애굽을 지나갈 때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도 남김없이 한 집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임방과 문 설치에 바른 집만큼은 그 안에 속한 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사망이 지나갔어요. 주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 되게 하든 그 애굽 가운데 있게 하셨지만 모든 권세가 뛰어나서 그들을 종살이로 누르고 그들을 죄의 종이 되게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그 종살이에서 죄의 종에서부터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무엇으로 건져냈냐 하면 어린 양이 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을 그 출애굽 사건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약속을 얻게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진 것, 율법 아래 죄의 종이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을 받고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은 아도나이 구원의 하나님 단 한 분 에하드 신 위에 신 많은 신이 있어도 구원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분 하나님 구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 도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 말씀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들어라, 그의 소리를 들어라 할 때 저는 딱 떠오르는 게 마태복음 17장에 나온 그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초막을 세 개를 하겠습니다 한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구름이 있고 구름에서 예수님이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났어요.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의 공통점이 있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해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을 하게 한 리더자로, 지도자로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준 대표자예요. 모세나 엘리야가 한 일은 똑같아요. 구원의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을 했고 또한 죄악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을 한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도 엘리야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 그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선지자적인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참 하나님을 알려주게 한 그것도 아니고 그들이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할 것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선지서와 모든 시편은 나에 대해서 한 이야기라라고 누가복음 24장 44절 이 모세와 율법과 선지서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고 말씀한 것처럼 모세를 주신 이도 엘리야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셔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단 한 구원자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초막을 세 개를 지어서 그 세 분을 그곳에 모시리까 하니까 아니 모세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이 신명기 26장 17절 말씀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한 이 소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으라. 그럼 이 소리는 결국은 이 규례와 명령과 법도 이 모든 것은 다 율법이요. 이 율법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디렉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돼.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럼 그의 소리는 뭐냐면 그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소리를 들어라. 오직 그 구원은 율법 가운데 가두어졌던 너희를 건져낸 그 죄 가운데 가두어졌던 너희를 건져낸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던 것처럼 너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가두어주었던 너희를 건져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곧 그 말씀이 레위기 17장 11절에 왜 피가 왜 어린 양의 피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건져내느냐 바로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는 다 생명이 있어요. 우리 육체에도 피를 빼면 생명이 떠나가니까 죽게 되는 것처럼 짐승도 피를 흘리면 죽게 되는 것처럼 그 피 흘림은 바로 생명이 대속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의 대속이 바로 죄를 사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바로 생명의 피이지만 그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이다. 이들에게 준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행해야 되고 그 소리를 듣는 것은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고 단 한 분 섬겨야 될 하나님을 가르쳐준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다른 하나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리를 들어라. 십자가의 소리를 들어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단 하나의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믿음을 내가 가졌느냐.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늘 내가 그의 소리를 듣고 그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복음의 소리가 늘 내 귀에 들려와야 돼요. 이 말씀은 그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가 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에게 너희는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라다. 그렇다면 내가 교회예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할 자인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내가 늘 들는데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뭔가 주님이 내게 감동을 주고 말씀한다 이런 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정확하게 듣는 것도 있지만 잘못 듣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분별하느냐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무엇으로 분별하냐 하면 바로 십자가의 복음과 어떻게 연관이 돼 있나 주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바로 이 구원과 연관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음성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잘못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는 반드시 주님이 무엇을 말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했느냐.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말씀하신 게 율법의 두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이에요. 3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 우리가 드리는 어떤 물질의 헌금 또는 봉사 또는 섬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을 나타낸 것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율법을 가졌던 자와 율법을 갖지 못했던 자,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로 말미암아 한 할례 안에 속한 한 백성이 되게 했어요. 이게 화목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죄로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신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이 율법이라는 것을 두고 화목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여 할례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들은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자여 너희들은 율법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 육체가 벗은 것을 육체의 할례로 말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이 모두가 하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했다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화목을 이루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바로 화목해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사랑의 화목은 어떤 사랑의 화목인가? 율법은 죄를 말하고 있지만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다 사해 주시고 화목하게 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게 하는 거.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졌어 라고 내가 정죄를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나 자신을 죄의식을 갖거나 나를 판단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죄에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아니해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그 정죄함에서 벗어난 자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이게 내가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한 이 복음을 알게 해서 그가 나와도 화목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어지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말씀을,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을 부탁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이 사랑을 말한 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부탁한 것이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그의 소리를 듣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면 그렇다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네가 네 몸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네 이웃이 바로 네 몸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라 그래. 우리가 그의 몸이에요. 우리가 각 지체예요. 그러니까 각 지체인 형제 자매가 내 몸인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하래. 내 몸을 사랑하니까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돌보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어떤 돈을 줘서 섬기고 아니면 무슨 빵을 줘서 섬기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결국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 바로 그 몸을 사랑하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라 그랬냐?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왜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라 했냐? 바로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의 소리를 들으라 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소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서 네 생각 버려. 네 마음 버려. 네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옛사람을 버려라. 그리고 내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이것을 네가 지고 이제 너도 나와 함께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자 이 말이에요. 내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내 의를 드러내고 내 불뚝심씨를 나타내가지고 화목하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자가 될래니까 주님이 나로 하여금 옛사람과 옛생각과 옛마음을 다 무너뜨리는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무엇을 기억하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화목하게 했고 십자가에서 살아나심만이 화목하게 했다라는 것은 바로 사망은 화목하게 할 수가 없고 생명은 화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되어져서 그 생명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과 하고 이웃과 하게 하고 그들이 내 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한 몸, 한 교회로 세워지게끔 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한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나라가 율법이라는 걸 주고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땅에다가 세워서 그들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했다 해서 그들이 선민이요 그들이 특별한 자요. 아니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싶어서 샘플로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27절,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육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 선줄로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뭔가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회개해야 하고 뭔가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회개해야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자랑할 수 없게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획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택하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택하시고 많은 왕들을 세우시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기 위해서 행해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증인을 세우시고 증인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고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끔 되어졌어요.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진행하신 이도 하나님, 마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이 주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30절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디서 자랑해야 돼요? 주 안에서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느 것으로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자랑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이것만 우리는 딱 붙잡고 주님이 화목하게 하신 그 길을 나도 가야 하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려니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지느냐. 그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보배로운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들의 여정을 보면 한 모세의 말에 순종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모세가 지시한 대로 그들은 따라갔어요. 그 말씀을 떠나갔던 자, 대적했던 자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으로 지도자가 바뀌어지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끝났어. 율법은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요단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그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주 예수 위에 임하셨던 사건.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찾아 봉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보배로운 백성이 되느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려면 주의 말씀이 법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그런데 우리를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질 때 나는 생명의 나라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만이 내게 생명을 주고 그것이 평안을 주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내게 뭔가 말씀을 하셨다. 그렇다면 내 심령 안에 평안이 있고 생명이 나타나는 심령이 되어질 때 아 주님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근데 뭔가 말씀을 받았는데 평안이 없고 생명이 나타난 일이 없이 뭔가 답답하고 꿀꿀해. 그럼 이건 성령이 주신 음성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냐? 십자가로 인도하고 있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는 음성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자 중에 나를 뛰어난 자로 삼으신다. 근데 이 뛰어나게 삼으시는 것은 내가 뛰어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주님이 너를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반드시 높임을 받아야 돼요. 믿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들은 무엇인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도록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교회가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로 뛰어난 보배로운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이 만드셔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낮고 비천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참으로 낮추시고 우리 약한 자들을 강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죽였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나는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살았다. 나는 버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버린 거예요. 자기 목숨을 그냥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버리신 거예요. 하지만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 놓였을 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버릴 수 있는 건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거죠. 아멘.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 안에 늘 생명과 평강을 주는 분이고 정말 죽음 앞에서도 버릴 수 있는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이신다. 그래서 그 어떤 세상에 잘 나가고 있는 것 때문에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높이시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낮추게 하실 때는 그냥 열심히 낮아지면 돼요. 낮추게 하시는 이유가 있거든. 나를 버리도록 낮춰지고 낮아지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다 높이실 때가 되면 높이세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주님의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고 그 소리를 잘 듣는 그런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해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를 모든 자 위에 뛰어나게 올리시는 그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나가는 세상에 연연할 거 하나도 없죠. 정말 저 영광의 나라에서 정말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